이번 강의에서는 채팅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즌 5에 새로 추가된 액션 케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팅 기능을 구현할 건데요. 이 액션 케이블은 웹소켓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이즈에서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을 하면 응답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시판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채팅 같은 경우는 A라는 사용자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저장되고 B에게 알림을 줘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요청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 메시지를 받으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채팅은 실시간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걸 웹소켓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어떤 A라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B에게 보내면 서버가 B라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왔다라고 값을 던져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션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션 케이블에서는 채널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건데요. 뭐 TV에 있는 채널과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건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루비 코드만큼 편하게 짤수 있는 커피 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채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SNS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즈 G 컨트롤러라고 했듯이 채널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채트라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의 채널스에 채트 언더스코어 채널 점 루비 파일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에셋의 자바스크립트에 케이블 JS는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셋의 자바스크립트에 채널스에 채트 점 커피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커피 스크립트라는 것이고요. 루비 코드와 유사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수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그러면 먼저 채트 커피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앱에서 에셋의 자바스크립트에 채널스에 채트 커피를 열어주겠습니다. 이미 목업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app.chat에 app 케이블 subscription create 채트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커넥티드일 때 어떻게 하는지, 디스커넥티드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리시브일 때 어떻게 하는지 각각 코드를 직접 정의해 줄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는 채널과 연결됐을 때 호출이 되는 기능들을 여기에 쓸 거고요. 그 디스커넥티드는 뭔가 채널과 연결이 끊겼을 때이쪽 내부 코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리시브드는 서버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받았을 때그 데이터라는 인자를 활용해서 뭔가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커넥티드 되면 우리 뷰 화면에서 뭐 헬로 월드 같은 걸 띄워준다라는 걸쓸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끊겼다면 뭐 현재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서버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런 안내 메시지를 띄우는 코드를 짜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리시브드를 넣게 되면 이게 즉 A가 나인 B에게 보낸 메시지를 데이터라는 값에 실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A가 보낸 메시지라고 출력해 줄수 있는 기능을 짤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스피크라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리시브드는 받았을 때고, 이제 스피크라는 함수는 우리가 어떤 말을 서버에다가 보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피크 메시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게 골뱅이 퍼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스피크라고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메시지는 여기 임시 인자로 전달된 메시지라는 값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골뱅이 퍼폼이라는 건 이건 액션 케이블이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이 서버 채널의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서버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크라는 게 키값이 되고 이 메시지가 이제 바디 그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버를 먼저 켜보겠습니다. 셋탭을 열어서 로그인 해주셔도 되고 개발사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도구 더보기에 디벨로퍼 툴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테스트하거나 할 때는 이 엘리먼트 다음에 있는 콘솔을 열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Failed라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웹소켓 통신이 닫히고 있다라고 뜨고 있는데요. 서버 로그를 보면 Fail to upgrade to Webscape이라고 뜨고 Request Origin.Load라고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코드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인바이러먼트에서 development.ib를 열어주겠습니다. 이쪽 상단에 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컬에서 개발하신다면 로컬호스트에서는 이 request origin.load 이런 에러가 안뜰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추가해 줄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 그즉 C9에서만 아마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다른 데선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Raise, apply, Application, config, action, cable, 그리고 load, request. 또 저도 Stack Overflow를 검색해서 찾아낸 거고요. Origins는 이제 여기에 허용할 애들을 묶어서 줄수 있는데 HTTPS.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주소, 얘를 그대로 복붙해서 사람마다 도메인 주소가 다 다르겠죠? 여기 붙여 넣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밑에 내려와서 컨트롤 C로 서버를 꺼주고 다시 서버를 키워주겠습니다. 배열 형태로 자신의 도메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C9은 미리 보기에 주소가 이런 C9의 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Successfully upgrade to Webscape이라고 떴고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에러 메시지가 안뜰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앱.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는 거고요. 앱이라는 게 이제 그 웹스켓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션 케이블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챗을 하겠다. 지금 챗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스피크라는 그 액션을 만들었었습니다. Hello라고 적어주시면 True라고 가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Hello라고 보낸 게 채트 채널에 스피크 액션으로 날아왔고요. 얘를 지금 뭐 프로세스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날라온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구현을 아직 안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날라온 메시지 헬로 월드를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액션 케이블을 생성할 때 같이 생성됐던 커피 스크립트와 같이 생성됐던 파일이 앱의 채널스의 채트 채널 루비 코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뼈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 서브스크립트랑 언서브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건 클라이언트가 연결됐을 때 호출이 될 거고, 언서브스크라이프트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해제될 때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채 채널에 스피크라는 액션을 이 커피 스크립트에서 만들어 줬었죠.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도 그 똑같은 스피크라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ef speak라는 액션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보냈는데 거기에 키가 메시지고 그 밸류가 헬로우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크 데이터라는 인자로 받아주고요. 그러면 메시지 헬로우가 이 데이터로 받아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서버의 이 아래쪽 로그에 찍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로거 인포라는 게 그러한 코드고요. 여기에 액션 케이블 우리 마음대로 메시지를 정의해 줘 보겠습니다. 리시브드 메시지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루비 코드에서 사용하던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저 데이터 속에 있는 메시지라는 키값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줘 보겠습니다. 대괄호 닫고 중괄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럼 또 true라고 뜨고요. 서버에서 적용이 안 됐네요. 서버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줘 보겠습니다. 됐으면
이쪽에서 아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true라고 전송됐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채트 채널 스피크 날라온 메시지가 있고, 이건 우리가 작성했죠. 받은 메시지는 찰스다라고 데이터에 날라온 메시지랑 키값에 든 밸류가 찰스였었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해진 게이 데이터의 메시지를 어떤 유저가 보냈는지 체크해가지고 DB에 그냥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또 브로드캐스팅 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다가 이 채팅 기능 같은 걸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서버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DB에 저장하면 대화 기록에 차곡차곡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럼 메시지를 서버에서 받았으면 또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받자마자 다시 되돌려주는, 들었던 소리를 다시 내뱉어주는 그런 에코 기능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에서 수신을 한걸 로그에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에코처럼 되돌려주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액션 케이블이라고 써주시고, 서버 쪽 코드고, 브로드캐스트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건 이미 액션 케이블에서 이렇게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트 채널이라는 곳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아까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데이터에 있던 메시지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부터 왔다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클라이언트에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채 채널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수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Subscribed, 여기에 Stream from some channel이라고 되어 있는 주석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채 채널로 만들어 줍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커피 스크립트를 보시면 Received Data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한 내용이 채 채널로 가면 여기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콘솔이라는 명령어, 콘솔 로그를 치게 되면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콘솔 로그 따옴표이고요. Received 그리고 루비 코드, 커피 스크립트는 루비 코드와 상당히 유사한데 인터폴레이션을 써서 여기에 데이터.메시지라고 써주겠습니다. 루비에서는 이걸 대문자, 아니 대괄호 속에다가 메시지라고 써줬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메시지라고 써주시면 그 데이터 속에 있는 메시지 키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럼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앱에 채트에 스피크 헬로라고 쳐주시면 이제 바로 서버에 전송되자마자 Received Hello from 서버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또 하이라고 쳐주시면 네, 보내자마자 바로 에코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솔에서 직접 보내보고 서버에서 바로 채 채널에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걸 브로드캐스팅 이 서버 로그에도 찍어주고요.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을 거고, 다시 브로드캐스팅 똑같은 메시지 해주는 걸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채널에 받아서 리시브드 했을 때그 클라이언트의 로그에 찍어주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채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이 끝났고요. 그러면 채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한번 SNS 서비스에 전체 창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